친구 같은 라디오 책다방. 책 속에 사람이 있다, 길이 있다. 울림이 있는 감동과 재미. 버라이어티 북 토크쇼. 장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새해를 맞아 처음 전해드리는 황금시대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황정은 작가, 요즘 잘 지내고 있나요? 네, 잘 지내고 있고요. 선생님 사시는 동네 혹시 닭 있나요? 닭? 아, 닭 없는 동네. 저는 시내 한복판에 살고 있고요. 아, 그래요? 네, 죽은 닭밖에 없는? 죽은 닭을 파는 집밖에 없는. 아, 네. 그래요? 죽은 닭을 파는? 어, 무섭다. 죽은 네. 닭밖에 없는 동네는 무슨 네. 동네야? 아니, 그게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제가 최근에 이사를 했는데 그 이사하기 전에 4층에 살았는데 맞은편 집 옥탑에서 닭을 두 마리를 키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수시 때때로 이렇게 꼬끼오꼬끼 울고 그랬었어요.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소리가 안 들리고 안 보여서 먹혔구나 아니면 그랬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사를 했잖아요. 같은 네. 동네 안에서 이사를 했거든요. 이사를 해서 외출을 하려고 오전에 나오는데 닭이 우는 거예요. 네. 앞집에 또 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동네에만 닭이 이렇게 많은 것인지 아니면 그 닭이 여기로 이사를 온 것인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가서 물어봤어요? 앞집에 가서? 그래서 아니, 그건 아닌 어디서 거죠. 어디서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비슷한 동네라 같은 닭일 수도 있긴 있는 거네요. 그러게요. 네, 그 닭이 그리로 이사를 간 걸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저는 새해부터 닭 소리를 들으면서 아침에 잠을 깨고 있습니다. 아, 좋네요. 좋네요. 네. 저는 지난주에 백낙성 선생님 뵀는데 백낙성 선생님 책다방을 굉장히 열심히 듣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백 선생님 이제 연배도 꽤 있으시고 해서 저는 이런 팟캐스트를 들으실 줄 몰랐는데 되게 재밌게 들으시면서 아, 황정원 작가가 황금시대라는 이름에 대해서 좀 저항을 하더니 이제는 좀 순응을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순응 아니에요. 아, 순응 아닌가요? 네, 아, 예. 마음속으로는 끊임없이 저항을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아, 저는 순응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 그 정말 그런 것 같다고 요새는 그런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재미있게 넘어갔었는데 참 생각보다 이 책다방 청취층이 참 넓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네. 오늘은 황정원 작가와 제가 함께 진행하는 이 황금시대 시간에 지난해부터 책다방에서 책마을 소식을 전해주는 매일경제문화부 김슬기 기자를 모시고 지난 2013년 한 해를 마감했던 이 수많은 올해의 책들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네. 아, 재미있는 시간 될 것 같고요. 잠깐 밖으로 간 시부터 듣고 와서 얘기를 계속할까요? 네. 듣고 오시죠. 창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은 매주 월요일 오후에 업로드됩니다. 라디오 책다방은 창비 홈페이지 www.창비.com과 창비 문학 블로그 창문 radio.창비.com에서 듣거나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팟캐스트 어플리케이션 또는 팟빵 어플리케이션에서 라디오 책다방을 검색해서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밖으로 간 시. 오늘 밖으로 간 시의 주인공은요 권혁궁 시인이십니다. 포장마차는 나 때문에 라는 시를 낭송해 주셨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포장마차는 나 때문에. 견디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당신은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다. 포장마차 가본 게 언제인가? 포장마차는 나 때문에 견디고 있을 것이다. 크기에 빗댄다면 대합탕 옆에 놓인 소주잔 같을 것이다. 방점처럼 사랑하는 이 옆에서 그 일을 중요한 사람으로 만드는 바로 그 마음처럼 참이슬은 조각난 조개의 조변석개를 안타까워할 것이다. 천막을 들추고 들어가는 들큼한 취객의 등이여. 당신도 오래 견딘 것인가? 소주병의 푸른빛이 비상구로 보이는가? 옆을 힐끗거리며 나는 일편단심 오리지널이야. 프레쉬라니 저렇게 푸르다니 풋 이러면서 그리움에도 등급을 매기는 나라가 저 새벽의 천변에는 희미하게 빛나고 있을 것이다. 언제든 찾아갈 수 있지만 혼자서는 끝내 가지 않을.
혼자라서 끝내 갈 수 없는 나라가 저 피안에서 취객의 등처럼 깜빡이고 있을 것이다. 권혁우입니다. 저는 이번에 출간된 시집 A는 토막난 순대처럼 운다에서 포장마차는 나 때문에를 골랐습니다. 실제 포장마차에서 읽어보려고 나갔는데요. 오늘은 바람도 불고 날도 춥고 해서 녹음 상태가 안 좋네요. 그냥 제 방에 돌아와 조용하게 읽습니다. 견디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당신은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다. 혼자서 동네를 산책하다가 이 문장이 통째로 떠오른 적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이도 없었고 누군가에게 가는 길도 아니었는데 저는 왜 이 문장이 떠올랐던 걸까요? 어쩌면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아무에게도 갈 수 없다는 생각이 그 아무개에 대한 생각을 촉발시킨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길을 가면 길 끝에 포장마차 하나쯤 불을 밝히고 있겠지요. 그 불이 헤어진 애인이나 집 나간 배우자를 기다리는 이의 등잔처럼 저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포장마차 가본 적이 오래되었으니 포장마차의 기다림도 심해졌을 테지요. 기다리는 사람은 기다림의 대상을 강조합니다. 그이가 오기까지 계속 자기에게 쉼표를 찍기 때문이지요. 말을 하려다가 계속 멈추면 언제고 한 번은 왈칵 쏟아지겠지요. 그게 기다리는 사람이 기다림의 대상인 그 사람을 강조하는 방식입니다. 그리움에 관한 얘기를 포장마차에서 한 셈이지요. 이 시를 읽고 여러분께서도 얼큰한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고 한 번은 혼자서 꼭 찾아가고 싶은 나라. 하지만 여관에서는 혼자서 찾아가기 힘든 나라. 오늘 밤에는 유난히 그 나라가 다 생각나네요. 거기 젊은 시절에 제가 앉아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매일경제 문화부 김슬기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매년 12월이 되면 많은 일간지들이 올해의 책을 뽑는데요. 한겨레, 조선, 중앙, 동아, 매경 다 이 올해의 책이라는 이름으로 선정을 하고요. 한국일보는 한국출판문화상을 뽑고 있죠. 이건 약간 색깔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요. 경향신문은 책과 삶에 미친 2013이라는 목록을 선정해서 발표하고 있죠. 예, 매년 12월이 되면 출판기자들이 한 해의 살림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가장 좋은 책을 뽑아서 독자들에게도 좋은 정보를 제공을 하고 뭐 기자들도 나름대로 자기들이 1년 동안 한 성과를 정리를 하는 그런 의미에서 뽑고 있고요. 이 중에 나머지 올해 책은 최고의 책을 뽑는 그런 의미에서 책을 뽑는 거고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게 저희가 매주 토요일마다 서평란을 만들고 있는데 그럼 1년에 한 50권 정도를 선정을 하게 돼 있어요. 가장 좋은 책으로. 네. 그래서 그 목록을 정리를 해서 올해는 이런 책들과 이런 주제들이 주목을 받았다. 이런 의미로 뽑았던 그러니까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 커버에 올랐던 것들을 쭉 정리를 그냥 해주는 거군요. 예, 그렇죠. 예. 지난번에 녹음하러 오셔서 예. 올해 책 추천해달라고 하셔서 저하고 예. 김주익 선생님도 한 번씩 말씀드렸거든요. 예. 그 얘기하시면서 예. 그 올해 책 선정 기준에 관해서 살짝 불만이 있는 것도 말씀하셨는데 어떠세요? 올해 책 선정하는 기준은 뭔지? 예, 사실은 뭐 신문마다 다 자의적으로 할 수는 있는 거고요. 근데 객관성을 띄기 위해서 보통 설문조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문들을 좀 훑어봐도 뭐 한겨레 신문이나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대부분 출판사 대표 내지는 출판사의 문학 담당 편집장 아니면 뭐 다른 분야의 뭐 인문이나 과학이나 각 분야의 편집장이나 출판평론가나 뭐 교보문고나 인터파크, 알라딘 같은 그런 서점들의 MD들에게 S24 빠진 거 S24도 있고요. 예, 그렇게 설문조사를 받아서요. 보통 복수로 추천을 받아서 그 리스트를 각각 점수를 줘서요.
상위권 순서로 보통 10권 정도를 잘라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객관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이군요. 예. 점수라 하시면 몇 번 추천받았는지를 세는 예. 건가요? 그렇죠. 몇 번 추천받았는지를 세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 독자들 같은 경우는요. 예. 그해 한 해 베스트셀러 목록하고는 또 어떻게 다른가 이런 궁금증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일단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보면요. 그 올해 책을 순위를 매긴 신문은 조선일보 한 군데였는데요. 1위로 정유정 선생님의 장편 28. 1위 문학 부문 1위로 뽑혔고 그 다음에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어제까지의 세계가 논픽션 부문 1위로 뽑혔는데요. 청균세의 작가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28 같은 경우는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제까지의 세계는 사실 2만 부에서 3만 부 정도가 팔렸어요. 그러니까 네. 아주 굉장한 베스트셀러라고는 할 수가 없고 꾸준히 사랑을 받았다 정도로 볼 수 있고 그렇지만 인문사회학서치고는 예. 상당히 많이 팔린 책 아닌가요? 예, 상당히 많이 팔린 책이죠. 예. 그래서 그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어제까지의 세계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을 하는 한 이 책이 출간된 주에 모든 신문에 서평이 다 실렸고요. 그래서 일단 굉장히 많이 언론에 노출이 됐고 총균세 자체가 그 어쨌든 뭐 한국에서는 지난 거의 10여 년 동안 꾸준하게 1년에 몇만 부씩 팔리는 그런 스테디셀러 작가이기 때문에 그런 관심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최고로 좋은 책, 읽을 만한 책을 뽑기 때문에 베스트셀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은 베스트셀러 순위를 올해 1위부터 10위까지로 집계를 하면은 최고의 책에서 빠진 책들이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르긴 다른 거죠? 예, 다르긴 다릅니다. 예. 근데 사실 지난번에 저희가 이 올해의 책 선정에 관한 불만을 제가 좀 얘기할 때에는 생각보다는 너무 그래도 베스트셀러하고 많이 겹친다는 얘기 그런 지적도 있거든요. 예. 특히 어떤 신문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그냥 베스트셀러 목록하고 별로 다를 게 없지 않냐 같은 예. 얘기들도 나오고요. 예. 그게 사실은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출판평론가나 출판기자들 같은 경우는 다양한 장르의 책을 골고루 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매주 저만 해도 뭐 한 주는 인문서를 소개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 주는 문학을 소개를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다양한 장르를 볼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출판사 대표님들이나 편집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주변으로부터 추천을 받는 책을 먼저 읽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베스트셀러를 접할 기회가 많을 것이고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이렇게 추천을 할 때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정유정이나 하루키의 책 같은 경우는 적어도 책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읽지 않을 수는 없는 책이거든요. 책과 관련된 사람 입장에서는 예, 알고는 그렇죠. 있어야 되는 예, 책인 거죠. 꼭 알고 분명히. 있어야 네. 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많이 접했기 때문에 그 책을 추천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에 노출이 많이 되는 것도 상당히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경은 어떻게 선정을 하셨어요? 예, 저희는 일단 1월 8일자 신문으로 소개가 됐는데요. 그게 해가 바뀌었다는 의미에서 약간 색다른 이름을 달아서 2014년을 여는 책이라는 이름으로 소개가 됐고요. 또 가장 큰 차이점은 50권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예, 굉장히 많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책들을 소개를 할 수 있고 좀 개성이 있는 책도 소개를 할 수 있고 그런 기회가 조금 더 있었고요. 책을 뽑는 방식은 사실은 비슷했어요. 그 출판평론가들이랑 MD들 뭐 여러 각계 전문가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그 책 목록을 쭉 펼쳐놓고 이제 가장 다른 점은 저희가 키워드를 다섯 가지를 뽑았어요. 그래서 그 키워드에 어울리는 책을 골라서 50권을 추렸죠. 그래서 좀 굉장히 튀는 책들이 몇 권이 소개가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키워드를 꼽으셨나요? 예, 어떤 키워드냐면요. 예. 그 책 제목에서도 따오기도 했는데요. 어제까지의 세계라는 키워드가 있고요. 또 불평등의 대가라는 키워드가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의 취향이라는 키워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어 라이프라는 키워드가 있고 하나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지금 다 예. 책 제목인데 예, 책 제목을 일부러 좀 가져왔어요. 책 제목을 가지고 와서 예. 그 범주에 속하는 것들로 묶었군요. 예, 그렇죠. 흥미로운 시도네요. 그것도 예,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같은 작업을 하면서 새로운 말을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올해도 굉장히 여러 가지 열몇 가지 키워드 정도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50권을 10권 단위로 나눠서 그 10권씩 묶을 수 있는 키워드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제까지의 세계라는 말 같은 경우는 과거의 역사서나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는 책이면 그 범죄에 포함을 시킬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앨리스 멀로의 디어 라이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가 문학 작품이 우리한테 주는 약간 그런 기쁨이나 즐거움 같은 거를 표현할 수 있는 말이어서 문학 작품을 묶어주는 키워드로 사용을 했고 그렇게 시도를 해봤습니다. 근데 해마다 그렇게 책 제목 아래 10권씩 묶일 수 있다는 보장은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올해 처음으로 해봤고요. 내년엔 또 다른 방식을 찾을 것 같습니다. 2013년 올해의 책 목록 저희도 다 함께 봤는데요. 작년이 출판시장 단군일의 가장 해마다 단군일의 최악의 불황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 올해의 목록을 쭉 보다 보면 다 읽어봐야 될 것 같은 책들이고요. 그래서 아 이게 흥행하고 작품성이랄까 이걸 좀 안별한 건지 아까 결국 이게 베스트셀러냐 아니면 전문가들의 추천이냐 이거하고 뭐 같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뽑는지 의도적으로 좀 이 책은 많이 팔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사람들한테 정말 읽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자 또는 뭐 신문사 사람들의 그런 의도가 좀 반영되기도 하는 건지 왜냐하면 가끔은 대체로 고개가 끄덕여지지만 예. 이게 왜 들어갔지 그런 책들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예, 의도적으로 목록을 끼워 넣는 것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거는 아무래도 책을 가장 다양하게 접하고 다양하게 읽는 출판 기자들 입장에서는 좋은 책이 빠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차점자라든지 그런 것들을 높은 점수를 줘서 올리는 경우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상업적으로 이 책이 잘 팔렸으니까 좋은 책이다 이런 목록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는 예. 이제 기자들은 읽혔으면 좋겠는 책들을 예. 추천을 받아서 예. 그렇죠. 그걸 이제 모은다는 거죠. 예. 근데 뭐 많이 팔린 책이 책을 많이 읽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 이 책이 왜 뽑혔을까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또 일반 독자들 1년에 책을 한 권 내지 두 권 읽는 그런 독자들 입장에서는 그 책이 굉장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차이가 조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건 어때요? 예. 뭐랄까? 뭐 이게 좀 나쁜 질문이지만 예. 로비나 이런 게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늘. 로비를 받을 수는 없 죠 사실 단군일의 최대 불황을 겪고 있는 출판사에서 어떻게 로비를 하겠습니까? 예. 실제로 굉장히 책을 만드는데 다들 힘겨워하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대형 출판사나 작은 출판사나 그래서 다들 목숨 걸고 마케팅을 하고 있고요. 보면 옆에서 지켜보면 책도 굉장히 열심히 만들고 있고 그래서 굳이 로비하는 데까지는 안 해도 예, 예.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꽤 리스트라는 거군요. 예,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리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베스트셀러도 나름의 의미가 있으니까요. 저도 그러니까 취향에 예. 따라서 우리가 볼 때 좀 뜨악하게 느낄 수는 예, 있지만 그렇죠. 예. 물질적인 로비라는 게 그 물질적인 거 말고 네. 관계에서 오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아, 하고 집요해요, 집요해요. 예, 이거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어쩔 수 없겠죠. 근데 여러 가지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가 다 작용을 하긴 하지만 뭐 올해 책을 뽑는 작업이 사실 12월 들어서 1, 2주일 정도에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하면서 이 작업에 그렇게 많은 공력을 드릴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보통 이 전문가들한테 질문지를 보내고 메일을 받아서 그 파일을 다 정리를 해서 순위를 매기고 이런 약간 기계적인 작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책 이 10권이나 뭐 20권이 선정이 되면 그 책에 관한 소개를 기자들이 정리를 하는 그런 식으로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방송 대상 같은 거 이제 보면요. 연예 대상 예, 이런 거 아무래도 예, 예. 연말에 나온 드라마 이런 게 사람들의 예. 머릿속에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연초권이면 연말이면 잊어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추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예. 연초에 나온 것보다는 연말에 나온 것들에 자꾸 마음이 가게 되냐면 교수가 시험 문제 내다 보면요. 예. 기말 직전에 가르친 게 자기 머리에 남아있어서 그걸 문제로 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영향 같은 건 없을까요? 예, 아무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목록들을 보면은 네. 여름 이후에 나온 책들이 굉장히 많고요. 아. 예, 실제로 어느 정도 알게 모르게 영향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만 해도 한 1월, 2월, 3월 정도에 나온 책들은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 책이 올해 나온 책인지 작년에 나온 책인지 가물가물거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조금 있죠. 없지 않아. 예. 자, 이제 구체적인 목록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면요. 가장 많이 뽑힌 책들 몇 권이 이제 눈에 들어오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조지 스티글리츠가 쓴 이 불평등의 대가는 무려 뭐 5관왕이라고 하면 뭐 그렇지만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매경까지 5개 신문에서 뽑았고 예. 그러니까 거의 제일 많이 꼽힌 책인 거죠. 예. 이 책이 이렇게 많이 꼽힌 이유는 뭔가요? 예, 저도 이 책을 사실 제가 매주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쓰는 한 권의 프론트 기사에서 다뤘던 책인데요. 그래서 굉장히 두껍거든요. 네. 두껍고 경제서라서 굉장히 어려운데 어쨌든 내용으로는 정말로 좋은 책이었고요. 이게 일단 정치권에서 많이 관심을 보였어요. 사실 이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이렇게 약간 좌파 경제학자로 분류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고 여러 가지 분배에 굉장히 힘을 실어주는 그런 경제학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여러 정치권에서나 뭐 재계에서도 사실 이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미국의 부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책인데요. 네. 미국이 왜 이렇게 부가 불균형하게 분배가 되고 있냐 그러면서 그리고 그와 같은 불균형이 예. 사실은 모두에게 좋은 일이 아니라는 얘기를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모두에게 좋은 일이 아니라는 네. 거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인상적인 대목이 미국 1%의 나라가 된 그렇죠.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99%에게 좀 더 분배를 할 때 미국이 전반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의 경제가 잘 굴러간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서 미국의 현실을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전 세계 어느 나라라도 적용을 할 수 있는 굉장히 통찰력이 있는 경제서였습니다. 그런데 예. 보통 이제 보수적인 신문들, 예. 그러니까 조중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이런 매체들, 예. 매경을 포함해서 예. 해서는 예. 이거는 우리 색깔하고 좀 안 맞는데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도 예. 이렇게 다 뽑은 거 보면 좀 재밌기도 하고요. 예. 근데 뭐 굉장히 탄탄한 데이터를 가지고 뒷받침을 하고 있는 책이라서 뭐 거의 흠을 잡을 데가 없고요. 경제학을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오히려 그런 상대방의 주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굉장히 읽으면 도움이 되는 책이었습니다. 예. 뭐 사관왕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 조선, 예. 중앙, 한겨레, 매경에서 뽑은 이 밤이 선생이다. 아, 이거 황현 선생님 책이죠? 네. 예. 이게 이렇게 많이 뽑힌 것도 저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의외이기도 한 게요. 예. 많이 팔린 책은 우선 아니고 맞나요? 많이 팔렸나요? 일단 제가 듣기로는 12,000부 정도 팔렸고요. 나갔고, 네. 한 10세 정도를 찍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산문집으로서는 굉장히 많이 팔렸죠. 그리고 황현산 선생님이 문학평론가로서는 이렇게 문인들, 특히나 시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 첫 번째 산문집이에요. 네. 그래서 지난 한 10여 년 정도 텀을 두고 평론집이 단 두 권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황현산이라는 작가의 책을 기존에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건 평론집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산문집이 묶여서 나오면서 대중들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 됐고요. 이 책이 많이 팔린 데는 결정적인 영향이 SNS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올 한 해 동안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상으로 밤이 선생이다 향구절 내지는 특정한 문장을 정말 많이 사람들이 읽고 나누고 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너무나 글이 아름답고요. 정말 아름다운 미문이고 생각도 굉장히 명료하고 주장도 분명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산문집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정말 올해 나온 독보적인 그런 좋은 산문집이었고요. 황현산 선생님은 약간 올해 신데렐라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쪼끌로 쓴 거를 그냥 모아놓은 책은 저는 예. 사실 별로 선호하지 않거든요. 예. 한 흐름을 예. 가지고 쓴 책을 좋아하는데도 예. 사실 이 책이 선생님이 이렇게 단편적으로 쓰신 예. 글들을 쭉 모은 건데도 불구하고 일상에서 길어낸 어떤 깊이 있는 사색이나 통찰 같은 거 예. 좀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예. 사람들이 읽겠구나 싶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이 뽑힌 거는 약간 좀 의외이긴 했어요. 예. 그게 아마 선수들의 눈에 비친 아름다운 예. 글 때문이라고 예. 해야 되나요? 뭐 그런
예, 그런 게 있죠. 근데 저는 좀 신기했던 게 이게 길게는 한 1970년대 정도부터 30여 년 정도에 쓴 글을 모았는데요. 이게 작가들은 1년 단위로도 문체가 굉장히 많이 바뀌거든요. 근데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쓴 글인데도 과거에 쓴 글이랑 최근에 쓴 글이 그렇게 시간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어느 정도 한 호흡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장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나이가 드신 작가인데도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일반 독자들한테는 처음 다가가는 그런 예, 책이 된 거군요. 예. 삼관왕, 이 조선왕조실록, 이것도 조선중앙한겨레가 예, 뽑은 책이죠. 삼관왕도 이제 세 군데서 뽑힌 책들은 굉장히 많은데 조선왕조실록, 예, 그다음에 28, 예, 어제까지의 세계, 병자호란, 정글만리까지 이렇게 쭉 들어와 있거든요. 예, 이렇게 다섯 권이 뽑혔는데요. 네. 조선왕조실록은 일단 박시백 화백이 조선왕조실록을 만화로 엮은 책인데요. 뭐 필생의 작업이죠, 정말. 예, 그렇죠. 네. 이 필생의 작업이 2003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7월에 이제 20권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어마어마한 공로에 치하를 하는 그런 상에 가깝다고 아, 그렇죠. 할 수 있고요. 네. 일단 뭐 그 간담회 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봐도 노트 121권을 썼고 뭐 4,000장, 25,000컷의 그림을 그렸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힘든 작업을 잘 마무리를 지었다는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 같고요. 실제로 독자들이 약간 30, 40대, 50대 남성들도 많이 책을 읽었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예, 10년 동안 이렇게 계속 조금씩 조금씩 계속 내온 거를 이제 하나로 묶이게 된 건가요? 어떻게 된 예, 건가요? 그렇죠. 지금까지 낙권으로 출판이 됐었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딸이 예, 어렸을 때 이거를 예, 낙권을 읽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예. 어, 올해 이제 20권 만국을 완간을 하면서 이제 시리즈로 묶어서 같이 판매가 됐던 거죠. 예, 그러니까 마지막 권이 나왔다는 의미가 완간됐다라고 예, 하는 의미인 예, 거고요. 예. 28은 뭐 워낙 올해 소설 중에 주목을 받았던 소설이죠. 예, 그렇죠. 올 초부터 너무나 많은 기대 속에 네, 정말 제가 문학 담당 기자들이 난생 처음 겪는 일이라고 했거든요. 기대, 예, 미리 기대하는 거. 특정한 소설이 나오기 몇 달 전부터 미리 작가를 찾아가고 궁금해하고 7년의 어떤, 밤의 영향인 거죠? 예, 그렇죠. 7년의 밤이 너무나 크게 상업적으로 비평적으로 성공을 거둬서 이제 아무래도 정유정의 차기작이 뭔가 다들 너무나 관심이 많았죠. 근데 때마침 소재도 올 여름에 굉장히 영화 쪽 같은 경우는 좀비 영화나 이런 것들이 세계말적인 영화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28이 때마침 그런 소재를 다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 주변의 평은 약간 호불호가 저는 갈렸던 것 같아요. 이제 28에 관해서요? 네, 28에 관해서는 예, 기대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냥 뒷심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었고 예, 너무 재밌었다는 분들도 있고 예, 그랬던 그렇죠. 것 같고요. 네. 올해 책 목록의 특별한 특징은 뭘까요? 저는 이게 오관왕이 예, 경제 관련된 책이었다는 게 올해만의 특징인가요? 아니면 몇 년 동안 계속 그래 왔던 건지. 경제서가 가장 많이 꼽힌 건 좀 이례적인 것 같고요. 그만큼 사람들이 체감하는 여러 가지 경기나 경제적인 어려움 같은 게 좀 반영이 됐던 것 같고 경제적으로 돌파구를 원했던 것 같기도 해, 누구나가. 그래서 그런 의미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올해 책 특징을 저는 문학이 많이 뽑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문학이 한 권이나 두 권이 들어갔던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없었거든요. 사실은 베스트셀러 목록에 아니요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그만큼 올해는 이게 정유정의 28과 하루키의 신작 소설이 초여름에 나오면서 이때부터 갑자기 소설 시장이 뜨거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정글만리의 승리로 끝났잖아요. 예, 어쨌든 네, 어쨌든 결말은 아무도 예상 못했던 정글만리의 승리로 끝이 네, 났는데 그 문학 시장이 굉장히 뜨거웠고 실제로 독자들이 굉장히 많이 문학을 읽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 신문의 목록에서 소설이 3권, 4권 뭐 이렇게 많게는 절반 가까이까지 뽑혔다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중앙동화가 다 이 정글만리를 뽑아서 이게 3관왕이 됐는데 예, 정글만리도 역시 호불호가 갈리는 예, 그런 평을 제가 접했거든요. 예. 너무너무 재밌어서 예, 조정래 선생님의 옛날 어떤 뭐 살아있는 그런 걸 좀 느끼게 해줬다는 사람들도 있고 예, 예,
그냥 중국에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를 모은 거 아니냐는 아주 혹평에 이르기까지. 예, 그렇죠. 그렇죠. 일단 잘 읽히는 소설은 호불호가 갈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구나. 저는 정글말리가 굉장히 잘 읽히는 소설이라는 데는 동의를 하고, 미학적으로 비평을 받는다면 그것 또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결말 같은 경우가 굉장히 덜컥 끝이 나거든요. 정글말리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순문학적인 잣대로 봤을 때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제가 주변에서 가장 많이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누군가 봤더니 약간 30, 40대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다들 누구나 우리가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되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누구나 다 이제 중국 시장을 주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복잡하고 딱딱한 그런 경제서를 읽느니 정글말리를 한번 읽어보자, 이런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 독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실제로 재밌게 읽었다는 얘기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예. 병자호란도 되게 재밌었어요. 예. 병자호란도. 그렇죠. 예. 병자호란도 굉장히 인상적인 책이었고요. 예. 올해의 책 약간씩 우리가 신문 색깔을 저희가 다 알고 지내는 거잖아요. 뭐 예. 예. 매경의 보수성부터 시작을 해서. 예. 그런데도 막상 이 책을 뽑아놓은 거 보면 신문사들끼리의 그 정치적인 색깔 같은 거가 막 드러나진 않는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책으로 뽑히는 책은 좌우를 다 예. 넘어서 좋은 책으로 뽑히고, 이건 예. 뭐 무슨 이유가 있나요? 뭐, 말 그대로 책이 빨간색이거나 파란색인건 아니니까요. 그건 누구나 다 읽어서 좋은 책은 동일하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문화부 기자들은 사실 정치적인 색깔에서 좀 자유로운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문사에서도 예. 좀 놔두나요? 이건 니네 마음대로 좀 해도 된다 하는? 예, 그렇죠. 딱히 문화 콘텐츠가 이념적으로 어떤 성향을 갖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좋은 책은 사실 뭐 누구나 읽어도 다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건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네. 이 리스트들에 예. 대한 좀 신뢰를 가져도 되는. 예, 예. 네. 신뢰를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눈에 띄는 저자에 대한 얘기 좀 들려주세요. 예, 뭐 지금 사실 다 짚고 넘어갔는데요. 보면 뭐 저는 개인적으로 조정래, 정유정, 강신주, 황현산, 박시백, 한명기 이렇게 여섯 명을 국내 저자로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 책 거론된 예. 책들의 저자들이 많고, 그렇죠? 예, 그중에 그렇죠. 강신주 선생은 이제 책으로는 너무 후반에 나왔기 때문인가요? 예. 이런 올해의 책 같은 데는 많이 눈에 안 띄었던 것 같고. 예, 강신주의 책은 올해의 책 중앙일보에서 감정 수업을 예, 중앙일보에서 감정 수업을 꼽았고요. 한겨레에서 다상다음을 꼽으셨네요. 그래서 두 권의 책이 어쨌든 이름을 올렸고, 겨울 초겨울 정도를 즈음으로 해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국내 작가기도 하고, 올해 축적되어 예. 오다가 작년에 폭발한 저자가 아닌가 싶어요. 예, 강진 선생 예. 책도 워낙 많이 쓰셨었고. 예, 저도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심지어 이제 힐링 캠프까지 나오시면 이제 거의 그 저자가 가야 할 모든 산을 정복하신 셈 아니에요? 이 예, 대중서를 그렇죠. 쓰는 입장에서는. 예, 그렇죠. 예. 예. 강진 선생님 좀 눈에 띄는 것 같고, 해외 저자들은? 예, 해외 저자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조지프 스티글리츠랑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좀 눈에 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어제까지의 세계는 정말 좋은 책이거든요. 네. 제가 이런 수식어를 붙이는 게 참 참신하지 않긴 하지만 네. 총균세를 읽은 독자들이라면 누구나 다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이기도 하고요. 총균세를 읽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저자가 10년 정도를 단위로 3부작을 썼어요. 그래서 총균세에서 인류 문명이 왜 대륙별로 민족별로 불평등한가 그 맞아요. 이유를 가르쳐줬는데, 이번 책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해결책이 어디 있는가를 원시시대, 원시 부족 시대에서 찾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이 과거에 라이프 스타일을 조금만 배워온다면은 뭐 예를 들어 아이를 양육하고 노인을 공경하고 뭐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전쟁이나 전쟁을 대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지혜를 옛날 사회에서 빌려오면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풀릴 거다,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사실 굉장히 두껍고 많은 내용이 들어 있어서 제가 한두 마디로 정리를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많은 통찰을 주는 좋은 책이었습니다. 대중적으로는 그러나 이 총균세만큼 예. 폭발적인 반응이 아닌 건 아직 안 온 건가요? 총균세도 결국 나중에 뭐 서울대
제일 많이 빌려가는 책 뭐 이런 얘기가 되면서 막 또 다시 막 뜨고 막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나중에 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거는 예측은 못할 것 같아요. 사실 총경세는 그 서울대에서 가장 많이 읽는 책 1위라는 그 상징성 때문에 네. 계속 팔리고 있는 거를 사실 부정할 수 없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총경세보다 더 많이 팔리긴 어렵지 않을까 저는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올해의 책에 선정되면 이게 판매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네요. 다른 출판사는 잘 모르겠지만 창비 같은 경우에 이 극장국가 북한이 동아하고 한겨레에 뽑히면서 한 번 더 찍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주문도 새로 들어오고 예를 들면 뭐 실크로드 사전 정수리 선생님 책 같은 경우에도 한국 출판문화상 수상하고 나서는 이 책이 사실 그 아무나 사보기에는 가격도 좀 있고 그래서 좀 부담이 예. 되는데도 예. 그래도 뭐 판매가 좀 늘고 뭐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어떤 영향이 있나요? 여기 올해의 책에 선정이 되면 예, 저도 사실 가장 궁금했던 거고요. 이게 네. 기사를 쓰면은 내가 쓴 기사가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가지나가 그렇죠.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올해 책 선정을 하면서 교보문고에 직접 물어봤어요. 이게 많은 신문들이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실제로 영향력이 있냐 그랬더니 그때 실제로 판매되고 있는 수치를 기준으로 해서 한 군데 뽑히면 판매량이 100%가 신장이 되고요. 두 군데 뽑히면 200%, 세 군데 뽑히면 300% 정도가 통상적으로 신장이 됩니다. 그럼 다섯 군데 5관왕은 평소 팔리는 거에 다섯 배가 팔릴 수 있는 그렇죠. 건가요? 근데 이게 이미 출간된 지가 거의 뭐 굉장히 오래 지났기 때문에 적게 팔리고 있는 수준이긴 하죠. 근데 증세를 한다든지 팔리고 있던 수준의 몇 배 정도는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아, 영향이 예. 없진 않군요. 예. 그렇게.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교보문고 오프라인 매장에도 가면 올해 책 리스트가 따로 전시가 돼 있기도 하고요. 뭔가 그런, 공간 만들기에 예. 좋은 예. 기획이기는 그렇죠. 한 거네요. 예. 그래서 일단 사람들 눈에 많이 띄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팔리는 것 같습니다. 목록에 오르지는 않았으나 아쉬운 책 그런 책은 없었는지 여쭙고 싶어요. 뭐 아쉬운 책이라기보다는 이관왕을 받은 책을 몇 개만 좀 소개를 네. 해볼게요. 두 군데 선정된 책 예. 말씀하시는 두 군데 선정된 책인데요. 그 유명한 장하중 교수의 동생이 네, 네. 장하석 케임브리지대 석좌 교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쓴 온도계의 철학이라는 책이 두 군데에서 소개가 됐는데 그 왜 과학이 필요한가에 관한 문제를 과학 철학자의 입장에서 쓴 책인데요.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과학자들이 왜 그렇게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연구에 매진하는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굉장히 읽을 만한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라카미 하루키의 색채가 없는 다자키 스크루와 그가 순례를 떠난 해도 두 군데 소개가 됐는데요. 사실 이 책은 굉장히 큰 공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책의 호불호를 떠나서 올 여름 시장이 시작되기 전에 하루키의 신간이 나온다라는 게 굉장히 많은 그렇죠. 관심을 그렇죠. 받았고 네. 뭐 예를 들어 9시 뉴스라든지 뭐 방송과 신문과 굉장히 서점에 줄을 섰잖아요. 그렇죠. 서점에서 줄을 서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사람들이 책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관심을 끌어줬다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게 두 권 정도 꼽으시는군요. 아, 예. 다른 책 목록들이 또 있군요. 한번 쭉 말씀을 해주시죠. 예, 제가 직접 매일경제신문에서 50권을 뽑았는데요. 이 중에 다른 많은 언론에서 주목을 했던 책들을 제외하고 많은 주목을 받진 못했지만 제가 좀 추천을 하고 싶은 책이 있는데요. 그중 10권 정도만 가져왔습니다. 네. 그게 사람을 위한 경제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왜 경제학자들이 인류를 구원을 했나 이런 주제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굉장히 많은 경제학자들이 어떤 정책을 만들므로 인해서 굉장히 빈곤에 처해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많이 도움을 얻었고 일종의 예. 재미있는 경제학사 같은 책인가요? 예, 그렇죠. 그럼? 경제학사인데 저도 몰랐던 것들을 굉장히 많이 알게 됐고요. 뭐 예를 들어 케인즈라든지 이런 유명한 경제학자들이 어떤 정책 하나를 만들므로 인해서 그 나라의 국부가 굉장히 신장을 했어요. 그러면은 정말 수천 명 내지 수억 명이 빵을 먹을 수 있게 되고 밥을 먹을 수 있게 되고 저도 그렇게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던 경제학자들의 좋은 면을 많이 발견을 할 수 있었고요. 사람을 위한 경제학. 예, 굉장히 따뜻한 경제학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격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뭐
창비 책다방에서도 다뤄줬다시피 굉장히 좋은 고증이 잘 된 그런 역사서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지난해 돌아가신 인문학자 김열규 선생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쓴 이젠 없는 것들이란 책이 저는 굉장히 따뜻하게 읽은 책이었습니다. 김소영 영화감독의 아버님 맞나요? 예, 맞습니다. 맞죠? 네, 네. 예. 아, 그렇구나. 굉장히 문장이 따뜻하고 좋고요. 네. 또 1913 세계의 여름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 재밌었어요. 예, 이 책은 정말 네. 저도 요즘 재밌게 읽고 예. 있습니다. 정말 논픽션이 이렇게까지 재밌을 수 있구나라는 그런 1913년이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인데요. 네. 이때 유럽에서 정말 거의 200여 명에 가까운 여러 가지 학자와 예술가들이 그때 당시에 어떤 뭘 하고 있었는지 뭘 하고 있었는지를 그렇죠?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재밌는 그런 책이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점이란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정말 지구 곳곳에 숨겨진 굉장히 아름다운 서점들을 사진으로 보여주는데 굉장히 눈이 즐겁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태어나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건 수전 손택이 평생 일기를 썼던 작가로 알려져 있는데 작가로 데뷔하기 전 어린 시절 10대 후반과 10대 후반에 썼던 그 일기를 모은 책인데요. 1947년부터 예. 1963년까지. 예. 예. 제가 개인적으로 김현수 소설가한테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작가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작가가 되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하는가, 작가가 되기 위해서 어떤 통과 의례를 거치는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날 것 그대로 보여줘서 좀 감동적으로 읽었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시집이 하나가 포함이 돼 있는데 김소연 시인의 수학자의 아침이란 책이 있습니다. 네. 책은 정말 읽어보면은 굉장히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말을 잘 골라내서 이렇게 정갈하게 시를 썼는지 그런 것들을. 산문도 정말 잘 쓰는 예, 시인이죠. 산문도 정말 잘 쓰는 네. 시인이죠. 예. 그리고 황정은의 야만적인 엘리스 씨. 떨지 마요, 떨지 예, 마. 왜 떨어? 떨지 마시고요. 사실 올 지난 한 해가 소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저도 네. 뭐 소설집 장편 뭐 가리지 않고 정말 수십 권을 직업적으로 읽었던 것 같은데요. 하반기에 읽은 장편 중에 가장 기억이 남는 장편이고요. 뭐 주제나 표현 방식이나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기억이 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건 더 소개하고 싶은 게 마스다미리라는 만화가가 쓴 네. 아무래도 싫은 사람. 이거는 사실 지금까지 마스다미리 만화가 9권이 국내 네. 출간이 됐어요. 3부작씩 출간이 됐는데 어느 책이나 다 좋은데 어느 책이나 다 좋은데 특히 이 책을 많이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30대 싱글 직장인 여성이 뭐 직장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남녀 관계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 가지 일상의 소소한 행복 같은 걸 찾아서 이겨내고 스스로에게 위로를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굉장히 많은 여성 독자들이 공감을 하고 또 실제로 읽고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장 많이 추천을 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작년에. 저도 예.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예. 예. 제가 지난주에 저기 우리 황 PD한테 이거 다뤄봐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황정은이 예. 이미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예. 완전 망신한 예. 예. 책이기도 하고요. 예, 아 마스다미리 책 추천하셨고요. 예. 이거는 왜 말씀 안 해주세요? 연필깎이의 정석. 아, 예. 넘어가는 건가요? 아니 하나를 빼먹었네요. 연필깎이의 정석. 정석. 네. 이 책은 정말 재밌는 책이죠. 제목만 네. 봐도 알다시피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연필을 어떻게 깎는지에 대해서 맞아요. 사진도 들어있고 예, 사진도 들어있고. 네. 근데 정말 그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을까? 정말 기상천외하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재밌게 봤던 책인 것 같습니다. 그 이걸 재밌다고 보는 사람들에 대한 재밌음도 있어요. 저는 좀. 아, 그래요? 왜냐하면 사실 실용성이랄까? 예. 우리 인생에는 예. 예.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책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도 이제 연필을 안 깎기 때문에. 근데 예. 어떻게 해야 그렇죠. 연필을 자기 의도대로 정확히 깎을 수 있고 예. 예. 뒤로 깎는 방법부터 해서 예. 온갖 얘기가 예. 다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 책을 보면서 이거를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에 대한 궁금증도 생기는? 심지어는 그 책 속에요. 자동 연필깎이 있잖아요. 네, 네. 남의 집에 있는 자동 연필깎이를 어떻게 파괴하고 나오는가에 관한 장황하신 묘사가 돼 있어요. 반드시 연필은 손으로, 네, 손으로 칼을 사용해서 손으로 깎는 그런 예전에 저희 황금시대 때 이거 한번 다뤄보자고 맞아요. 얘기 나왔다가 네, 네. 네, 너무나도 개인적인 취향이라 그냥 취소가 되고만 책이기도 하죠. 추천할 만한 책이다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책다방에서도 2013년에
그 책다방에 소개한 이 신간들 중에 설문해봤더니 폭격하고 제7일이 뽑혔었고요. 역시 폭격은 우리 김슬기 기자도 오늘 언급을 했고 제7일은 이 리스트에는 안 나왔던 것 같은데 김슬기 기자가 기자로서가 아니라 독자로서 한 권을 뽑는다면 어떤 책을 뽑고 싶으세요? 제가 사실 여러 가지 리스트를 보면서 가장 나오지 않아서 아쉬웠던 책이 앨리스 멀로의 소설이었어요. 네. 저도 사실은 노벨문학상 수상하기 직전까지는 이름도 가물가물할 정도로 거의 모르는 작가였는데요. 네. 디어라이프의 작가. 예, 디어라이프의 작가고 국내에는 한 4권, 5권 정도가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으로 읽었던 책이 행복한 그림자의 춤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그 평생을 단편소설만 쓴 82세 노작가가 그 처음부터 쓴 소설부터 초기에 한 10여 년 정도를 쓴 단편들을 모아서 처음으로 낸 소설인데요. 그 너무나 글이 아름답고요. 그 굉장히 짧은 글인데 읽고 나면 굉장히 먹먹해지고 이렇게 짧은 글 안에 어떤 세계를 담을 수 있구나 그런 느낌을 주는 굉장히 좋은 작가였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실제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소설이 긴 소설 읽기가 힘들다 그런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앨리스 멀로의 소설을 뭐 행복한 그림자의 춤이 아니면 뭐 디어라이프라도 저는 한두 편이라도 읽어보면 굉장히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멀로의 책을 추천해보고 싶습니다. 올해의 책 이런 것 한번 뽑아보라 그러면 황정원 또 되게 싫어할 텐데 아이 참 저요? 아니요. 싫지 않아요. 선생님. 싫지 않아요? 싫지 않습니다. 오케이. 올해의 책. 말할까요? 네. 황정원. 어떤 걸 뽑고 싶으세요? 저는 근데 사실 싫어. 올해의 책. 저는 김슬기 기자님한테 폭격 말씀드렸는데요. 네. 폭격. 그 몇 권이 더 있는데 올해 나온 책은 아니지만 김사인 선생님의 가만히 좋아하는 20도 제가 최근에 읽었으므로 저는 이 책을 올해의 책으로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제발트의 공중전과 문학 네. 이 책도 2013년에 출간이 됐더라고요. 그 책도 좋았고 아까 김슬기 기자님 말씀하신 하루키의 책 다자키 스크루와 그가 순례를 떠난 해인가요? 네. 그 책의 그 내용하고는 별개로 독자로서 설렘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드는 책이었다는 점에서 꼽을 만하다. 마찬가지로 포 로스터의 선셋대로도 그랬고요. 됐나요? 네. 이 정도였습니다. 저는 뭐 원래 그 황정은의 야만적인 앨리스 씨를 아직 그만하세요, 선생님. 정말 꼽았었는데요. 진짜? 네. 네. 그냥 뭐 폭력이라는 것이 갖는 어떤 속성 같은 거, 그냥 의미 없음 같은 거를 되게 잘 보여준 소설이라 좋았고 같은 맥락에서 하나를 또 뽑는다면 김동춘 선생님의 이것은 기억과의 전쟁이다. 이것도 폭력, 우리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폭력의 역사랄까 뿌리랄까 그거를 찾아가는 참 집요한 어떤 학자의 노력 같은 걸 보여준 책이라 저한테는 되게 좋았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뭐 마치면서 올해의 책 2014년 올해의 책의 전망 같은 거 혹시 김수리 기자 하는 거 있나요? 예컨대 뭐 문학이 좀 셌었다면 2014년에는 좀 이럴 것 같다든지 뭐 그런 예 이런 갑자기 사실 2014년 부리타. 어떤 책이 나올지 사실은 저도 잘 모르고요. 근데 올해도 일단 문학이 많이 읽힐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중견 작가들이 신작을 많이 발표를 하고 할 예정이고요. 뭐 박범신 선생님, 황석영 선생님, 뭐 박민규 작가, 뭐 은희경 작가, 신경숙 작가 뭐 이런 굉장히 굵직한 작가들이 줄을 서 있죠. 예, 줄을 서 있죠. 네. 그래서 어쨌든 독자들 입장에선 기다리는 약간 즐거움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올해의 책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책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책이 될 것이다. 예. 황정원 작가 혹시 그런 예상? 아무 생각 없습니다. 선생님. 네. 아무 생각 없어. 오늘 이렇게 해서 새해 첫 번째 황금시대를 2013년 올해의 책 이야기로 마무리해 봤습니다. 네. 올해도 좋은 책들이 많이 나오기를 또 기대하면서 독자로서 한번 한 해를 좀 즐겁게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슬기 기자. 예 너무나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낭낭한 독서. 이번 주 낭낭한 독서에서는요, 국수라는 작품의 일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동명의 소설집 국수를 출간한 김숨 소설가의 낭독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김숨입니다. 1월에 저희 네 번째 소설집 국수를 내놓았습니다. 국수라는 소박한 음식을 소재로 한 편의 소설을 쓸 수 있어서 그리고 표제작으로 소설집을 낼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제가 낭독해드릴 국수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모녀의 인연으로 맺어진 두 여자가 국수라는 음식을 통해 끈끈하고 끈질긴 인연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밀가루를 치대고 반죽해 국수발을 뽑는 과정을 통해 보여주는 소설입니다. 그래요. 지금은 반죽의 시간입니다. 분분 흩날리는 밀가루에 물을 한 모금, 두어 모금, 서너 모금 부어가면서 개어 한 덩어리로 뭉쳐야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부르튼 발 뒤꿈치 같을 덩어리가 밀크로션을 바른 아이의 얼굴처럼 매끈해질 때까지 이기고 치대야 하는 시간이지요. 여무지게 주물러야 하는 소금알들이 물에 녹아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고작 모래알 만한 소금알들이 유리컵 바닥에 바위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좀처럼 녹아들려 하지 않습니다. 칠성사이다 마크가 찍힌 유리컵 속 물은 응고된 듯 고요하기 그지없습니다. 찰나, 찰나 소금알들이 녹아내리고 있을 테지만 저희 미혹하고 조급한 두 눈이 감지하기에는 그 진도가 너무나 더딥니다. 소금알들이 스스로 녹아 흔적조차 없이 사라질 때까지 이렇게 마냥 넋을 놓고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그러기에는 남은 시간이 나는 기어이 수저통에서 젓가락을 꺼내듭니다. 손잡이 부분에 봉황이 그려진 젓가락으로 유리컵 속 물을 휘휘 저어줍니다. 지름이 5cm나 될까요? 좁다란 유리컵 속에서 회오리가 일면서 소금알들이 떠오릅니다. 휘휘. 회오리를 들여다보고 있자니 현기증이 나네요. 저 어지러운 회오리 속으로 내가 통째로 빨려드는 듯한 착각이 다 듭니다. 소금알들이 마침내 녹아든 물을 조금씩 인색하다 싶을 만큼 조금씩 부어가면서 밀가루를 뒤적뒤적 섞어줍니다. 밀가루가 축축히 젖어들고 엉기면서 손가락에 들러붙습니다. 소나기에 잡히는 대로 밀가루를 주물럭거려 덩어리를 만듭니다. 손가락 마디들이 구근처럼 붉어지도록 꾹꾹 눌러가면서 껌처럼 덩이져 양푼에 들붙으려는 밀가루를 손가락으로 긁어가면서 그래요. 언젠가 저에게 이러한 시간이 반죽의 시간이 찾아오리라는 걸 막연하게나마 짐작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굼뜬 손가락들을 오므리고 펴길 반복하면서 견뎌내야 할 반죽의 시간이 말이에요. 오후의 빛이 으깨진 홍시처럼 널린 부엌장 그 창을 무심히 등지고 앉아서 이렇게 꾹. 반죽이 어째 매끈하게 뭉쳐지지 않고 자꾸만 쩍쩍 갈라지고 터집니다. 반죽이 차지도록 치대려면 아직 멀었는데 벌써부터 국수발 삶는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집안 어디선가 솥단지 그득 국수발들이 서로 엉키고 풀어지면서 끓어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국수발 삶는 냄새, 그 냄새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밀가루로만 반죽해 뽑아낸 국수발들이 삶아지면서 풍기는 그 냄새를 말이에요. 담담, 심심한 듯 은근히 구수한, 잊고 있던 허기를 슬그머니 흔들어 깨우는 그 냄새를. 그 냄새는 기계로 뽑아 말린 소면이 삶아지면서 풍기는 냄새와는 또 다릅니다. 뭐랄까,
오르간 소리와 피아노 소리의 울림이 다르듯이 말이에요. 밥상 가까이 국수 솥단지가 놓여있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비스듬히 기울어 뚜껑이 열린 채로 말이에요. 거무스름하게 그을린 솥단지 밑에 받쳐든 신문지 뭉치, 솥단지 옆 탑처럼 쌓인 양은 대접들, 솥단지 손잡이에 걸쳐있던 흰 면행주, 양은 국자로 퍼올리던 국수빨들, 율동적으로 요동치던 국수빨들에서 피어오르던 허연 김, 양은 대접에 걸쳐진 국수빨을 무심히 쓸어담던 손가락. 아무래도 반죽이 빡빡하니 너무 된 듯해요. 물을 조금만 더 넣어야겠습니다. 한 모금만. 아니, 아니에요. 두 모금. 그래요, 딱 두 모금만. 물 양이 늘어날수록 반죽이 질척질척 만만. 그래요, 만만해지겠지만 까딱하다 반죽이 질어지면 기껏 뽑아낸 국수빨이 난장 난장 늘어질 테니까요. 반죽이 겨우 한 덩어리로 뭉쳐지는 것 같아요. 여전히 반죽이 너무 된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요. 손님처럼 마루 한쪽에 옹송거리고 앉아 밀가루 반죽을 이겨대던 당신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손바닥 안의 손금이 다 닳아지지나 않을까 염려될 만큼 반죽을 꾹꾹 눌러대던 꾹꾹 당신이 반죽에 몰래 섞어 넣어 그렇게 꾹 누르고 눌러야만 했던 것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벌써 29년 전이던가요? 당신이 우리와 살러 왔을 때 꼭 지금이 내 나이였으니 말이에요. 43이던 당신은 72살이, 14이던 나는 43살이 되었으니. 결정적 순간. 오늘 결정적 순간의 주인공은 소설가 김현경 선생인데요. 젊은 시절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길을 찾으실 때에 삶이 바닥을 치는 느낌을 겪으셨다고 해요. 그때의 느낌과 사연을 들려주십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김현경입니다. 저의 결정적 순간은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삶을 바꾸기 위해서 모색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20대에도 교직을 그만두고 소설을 쓰겠다고 또 30대에도 회사를 그만두고 소설을 쓰겠다고 그렇게 무모한 도전을 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언제나 아, 내가 다시 인생의 궤도에 올라갈 수 있을까 싶게 굉장히 심한 슬럼프에 빠지는 시간들을 보냈어요. 항상 1년 반 정도의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제가 이제 바닥을 치는 시간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바닥을 치는 시간에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괴로웠지만 나중에 돌이켜 생각하면 그 시기 동안 제가 단단해지고 뭐랄까 넓은 사람이 되고 고통에 대해서 저항력을 가지고 또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런 힘들을 키웠던 시기였다는 걸 나중에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늘 제 생에서 정말 소중한 시기가 있다면 그거는 내가 생에 바닥을 치던 그 슬럼프의 시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결정적 순간은 바로 그 인생의 바닥을 치던 시기입니다. 라디오 특강. 이번 주 라디오 특강 시간에는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셔서 좀 색다르게 준비해봤습니다. 과학의 양심, 천안함을 추적하다라는 책을 출간해 천안함 침몰과 관련한 과학적인 분석을 시도했던 이승헌 선생을 기억하시는지요? 미국 버지니아대 물리학과 교수로 계시면서 당시 국내 학자들이 쉽게 입을 열지 못할 때 아주 용감한 발언을 했던 분인데요.
그 과정에서 몇몇 보수 언론들과 법정 싸움까지 불사하면서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마침 겨울방학을 맞아 한국에 들어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전 프레시안 기자였고 지금은 국제뉴스를 전문으로 전해주는 황준호 기자와 함께 짤막한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라디오 책다방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준호라는 기자입니다. 오늘 천안함 문제에 대해서 미국 버지니아대 물리학과의 이승원 교수와 말씀 나누게 됐습니다. 저는 현재 국민TV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2010년 프레시안 기자를 했을 때 천안함 사건을 취재하면서 그때 이승원 교수님을 알게 됐고 그 인연으로 오늘 인터뷰를 맡았습니다. 일단 자리에 나와 계신데요. 이승원 교수님,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방학을 맞아서 며칠 전에 잠시 귀국했고요. 예. 이 방송이 언제 나오나요? 14일? 14일에 나오나요? 예. 네. 그러면 그때쯤이면은 다시 미국으로 가 있을 텐데요. 이렇게라도 인사드리게 돼요. 반갑습니다. 예. 이승원 교수님은 창비에서 나온 과학의 양심 천안함을 추적하다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에 의해서 파괴됐다는 정부의 결론은 잘못된 근거를 가지고 내려진 결론이라는 주장을 계속 해오고 계십니다. 벌써 4년이 가까워지는데요. 그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 교수님의 주장을 핵심만 우선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많은 청취자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고 그러니까 간략히 결론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아셔야 다음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천안함 사건은 2010년 3월 26일에 일어났고요. 예. 민군 합종조사단의 결과 발표는 5월 20일에 있었고 예. 최종 결과 보고서는 9월 10일에 발행되었지요. 예. 최후로 예. 나왔습니다. 네네네. 예. 그 민군 합조단을 편의상 정부라고 하지요. 예. 정부는 천안함 침몰의 원인을 그 어뢰 피격으로 판단하면서 예. 그 근거로 흡착 물질이라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예. 흡착 붙어 있는 물질이라는 뜻이죠. 네네. 예. 그 새 다른 곳에서 채취를 하고 그 분석한 하얀 분말가루인데요. 예. 천안함 선체에서 나온 하얀 분말가루 그 A라고 하죠. 예, 천안 배에서 나온 거 A, 배에서 긁어낸 거를 A로 하고. 네. 예. 그다음에 그 침몰 해역에서 끌어올렸다는 어뢰 파편, 소위 그 일본 어뢰에서 나온 분말가루 B라고 하죠. 예, 일본 어뢰 B. 네. 그리고 합조단이 자체적으로 그 수중 폭파 실험을 했거든요. 예. 네, 그 폭파 실험에서 나온 그 분말가루를 C라고 그 하죠. 이 세 그 시료가 동일한 원소 성분이고 예. 그래서 그 어뢰 피격이라는 주장이 정부의 주장이었습니다. 예, 그 하얀 분말가루가 일본 어뢰, 천안함 그리고 폭발 이 세 가지를 이어주는 핵심 고리였다. 이게 정부의 주장이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 그 전 그동안의 줄곧 그 시료 C의 데이터가 조작됐다. 예, 폭발 실험에서 나온 C의 데이터가 조작됐다. 네, 예. 합종 조사단 조사 결과에 치명적인 과학적 오류가 존재한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다음과 같은데요. 예. 시료 A와 B를 당시 이정희 의원실에서 직접 채취를 했는데요. 예. 그 시료를 그 두 지질학자 양판석 박사, 정기용 교수가 독립적으로 각자 그 따로 여러 실험을 했어요. 예. 그런데 그 똑같은 결론을 얻었습니다. 예. 캐나다 매니토바 대학의 양판석 박사하고 안동대 정기용 교수가 각자 해서 제가 알기로는 각각 한 30여 개 실험을 해가지고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아주 그 자세한 그 실험을 했었는데요. 그분들의 그 결론은 A와 B 두 물질 다 알루미늄 황산 수화물. 예, 알루미늄 황산 수화물. 네, 즉 물 분자와 황이 화학적으로 들어가 있는 알루미늄 수화물이라는 침전 물질이라는 결론을 그 두 지질학자가 얻었거든요. 예, 가라앉아서 쌓여서 만들어진 물질이라는 뜻이죠, 침전 물질. 네네. 예. 그러니까 그 폭발을 하면은 당연히 100도씨가 훨씬 넘는 몇천도의 고온 상태가 만들어지는데 예. 그 물 분자가 화학적으로 결합이 돼 있다는 거는
고온 상태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예. 따라서 그 정부가 폭발의 증거로 제시한 그 시료가 사실은 폭발을 부정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은 그 모의 폭발 실험에서 나온 C는 실제 폭발을 통해 얻은 거니까 예. 폭발을 하면 나와야 되는 산화 알루미늄이어야 하거든요. 산화 알루미늄이 네네네. 폭발하면 나와야 되는데. 네, 산화 알루미늄. 예. 그 불문자가 전혀 없는. 근데 정부가 C의 데이터라면서 내놓은 것은 A와 B, 즉 침전 물질의 데이터하고 똑같았어요. 예. 네, 이건 뭐 과학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조작이 아니면. 예. 다시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A와 B는 같고 C는 다르다. 그리고 A와 B는 폭발에 무관한 침전 물질이다. 예. 그런데 정부가 제시한 C의 데이터는 A와 B의 데이터와 똑같다. 예. 이건 명백히 데이터 조작이다. C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저희가 그 국방부에 C의 시료를 내놓으라고 했는데 예. 국방부는 뭐 샘플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를 했습니다. A, B는 이정희 의원실에서 가져왔는데 C는 네. 아예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네. 예. 뭐 성분 분석만 하면은 시료가 없어지질 않거든요. 예. 근데 그게 뭐 없어졌다는 건 뭐 의도적으로 폐기를 했거나 공개를 못하는 그 뭐 말 못할 사연이 있다고밖에는 볼 수가 없는데요. 뭐 또 어떤 이유에서야 없어졌다면은 뭐 다시 뭐 간단히 실험을 하면 될 텐데 국방부는 뭐 아직 실험할 수 없다고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제가 듣기로는 그 실험을 한번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야 300만 원. 된다고 하는데 네. 어떤 이유에서인지 예산이 부족해서인지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게 이승원 교수 같은 과학자들이 제기하는 반론의 핵심 내용입니다. 사실 그 외에도 과학자들이 제기한 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요 핵심 ABC 이 세 문제에 대해 이거에 대해서만 하는 걸로 줄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다거나 혹은 알았는데 가물가물하다 잊어버리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2012년 4월 2일자 2012년 총선 직전에 나왔던 4월 2일자를 다시 들어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보면 종합적으로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비에서 나온 책 과학의 양심 천하람을 추적하다 이거를 보시면 더 많은 이야기들을 아실 수 있습니다. 네, 그 작년 총선이나 대선 때 보니까 예. 그 새누리당에서 그 야당한테 뭐 천안함이 북한에 의해서 그 폭침이 됐다고 인정을 안 하면 종북이다 뭐라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걸 봤는데요. 예. 뭐 제 입장으로서는 그건 적반하장이고요. 예. 뭐 그런 분위기가 계속된다면은 그 정부의 명백한 거짓이 사실로 굳을지 모르겠다는 걱정이 들더군요. 예. 걱정입니다. 진짜로. 네. 그래서 저희들의 반론이 무엇이었는지를 계속 되새기고 정부는 거기에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박근혜 정부에서 자발적으로 천안함 문제를 다시 들춰볼 리는 없으니까. 그러겠죠. 네. 없겠죠. 네. 이 사건에 대한 그 진실이 드러날 계기가 생기려면 청취자 여러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저희들의 반론을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2013년 작년이죠. 국정원의 그런 선거 개입에 관한 여러 가지 사실들이 쏟아져 나왔었는데 그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소위 선거 개입 지시 사항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보면 역시 천안함에 관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정부의 결론이 맞다는 것을 주장하는 활동 이런 것들을 사이버상에서도 하면서 불리한 여론, 자기들한테 불리한 여론을 뒤집으려고 했는데 앞으로도 이제 오히려 더 강하게 몰고 갈 게 뻔하기 때문에 진실이 뭔지 이거를 기억한다는 말씀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 생각에 천안함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자료고 이것이 얼마나 보존될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사실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최근에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그 정상회담 대화록을 국정원이 함부로 내돌리는 걸 저희가 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걸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되던데요. 뭐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상회담 대화록 같은 그 특급 기밀 자료까지 유출시키고 발췌할 때도 뭐 왜곡해서 발췌하는데 예. 천안함의 진실을 밝혀줄 뭐 항적일지나 교신일지 같은 자료가 과연 온전히 보존이 될지가 걱정이 되더군요. 예.
항적일지 교신 기록은 군사 기밀이라는 이유로 전면 공개가 안 됐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들이 그 현 정부의 손에서 있다는 게 참 불안합니다. 예, 교신 기록하고 항적일지 이거는 정말 천안함의 마지막 진실을 천안함 마지막 순간의 진실을 밝혀줄 아주 귀중한 자료인데 참 이게 잘 보존이 될지 저도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일단 그리고 화제를 바꿔서요. 지금 이성훈 교수님은 조선일보하고 법정 다툼을 하고 계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종이신문 조선일보하고 여전히 소송 중에 있고 그리고 인터넷 조선일보죠. 조선닷컴하고 소송에서는 이겼는데 우선 이긴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네. 그 조선닷컴하고 소송은 제가 2012년 4월 낙곰수에 나가서 했던 발언에 관한 소송이었습니다. 제가 전혀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장문을 한 건데요. 예. 그 문제 기사에 따르면 제가 A, B, C 물질을 분석하면 C에는 황이 있지만 예. A, B에는 황이 없는 알루미늄 산화물이라고 말했다고 했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전혀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고요. 예.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그동안 주장해온 것과는 전혀 정반대였지 않았습니까? 정반대이기도 했고 하여튼 황 이런 거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네, 알기로도. 낙곰수에서는. 예. 그래서 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법이 2013년 1월 1심 판결에서 조선닷컴의 기사가 허위사실에 관한 명예훼손을 했다고 인정을 했고 예. 그에 따라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명령을 했습니다. 예. 조선닷컴이 항소를 했고요. 항소를요? 네, 예, 모자랐다고 항소를 했죠. 2013년 10월 2심에서도 똑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예. 네, 그래서 11월 초에 조선닷컴이 정정 보도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 봉주 10회 2012년 4월 경에는 낙곰수 인기가 굉장히 높을 때였고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최소한 수백만 명이 이승훈 교수가 나온 낙곰수 봉주 10회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 기자하고 교수님하고 둘이서 전화통화를 하고 쓴 기사였는데 기사였다고 해도 그 발언을 왜곡한다면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 수백만 명이 직접 귀로 들은 방송에서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 이렇게 큰 따옴표까지 쳐서 그러니까 직접 인용하는 식으로 큰 따옴표까지 쳐서 기사로 쓴 건 정말 황당한 일이었고요. 독자들을 완전히 바보 취급하지 않으면 정말 할 수 없는 기상천외한 일이었습니다. 한국말을 들을 줄 알고 또 한글을 읽을 줄 알면 너무나 확연한 거라서 이 법원 입장에서 사실 이성훈 교수의 손을 안 들어줄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그 아직도 끝나지 않은 종이신문 조선일보와의 소송은 어떤 내용이죠? 네, 그 조선일보와의 소송은 그 천안함 일주기를 5일 앞둔 2011년 3월 아마 20일자 기사가 문제였는데요. 예, 이게 인터넷에는 20일자였고 종일에는 21일에 나왔습니다. 아, 예, 네. 예. 아, 네. 황 기자님이 잘 아시는구나. 네. 핵심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기사에 따르면 제가 시료 A와 B가 다르다는 얘기를 했다고 썼어요. 예. 근데 뭐 그게 만약 사실이면 누가 저를 실력 없는 사이비 과학자라고 해도 할 말이 없겠지요. 예. 뭐 그러나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AB 두 물질은 같고 다른 두 그 지질학자들에 의해서 알루미늄 황산 수화물이라고 밝혀졌고 예. 저 역시 뭐 그 두 물질이 다르다고 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 주장을 완벽히 왜곡한 기사였는데요.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고 2011년 9월에 서울중앙지법이 1심에서 저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했어요. 예. 왜곡 사실은 맞으니까 조선일보는 정정 보도를 내라. 예. 그러나 명예훼손은 의도적이 아니니 배상은 하지 마라라는 판결 내용이었는데요. 저에겐 뭐 좀 아쉬운 판결이긴 하지만 예. 그래도 그 문제 기사가 왜곡됐다는 걸 뭐 명시했으니까 그런 대로 의미가 있었나 예. 있지 않았나 싶었는데요. 그런데 그 2012년 2월에 서울 고등법원이 2심에서 그 명백한 왜곡 사실조차도 없다는 저에게 완전 패소 판결을 내렸어요. 예. 뭐 저로서는 매우 어처구니가 없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판결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대법원에 항소를 했는데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사실 제가 알기로 그것 말고도 소송의 적점이 몇 개 더 있는데 일단 이것도 역시 핵심만 듣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글에다가 이승헌 조선일보 그리고 제 이름 황준호 이걸 같이 검색하시면 다 나오니까요. 청취자께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승헌 교수님에 대해서 제가 목격한 장면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천안함 사건 일주기 토론회 때 그걸 그때 국회에서 토론회를 했었는데 이승헌 교수께서 발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청중 중에서 누군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때려쳐라 막 이렇게 하는 거를 제가 현장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정부의 결론에 대해서 천안함 결론에 대해서 반론을 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유독 그 이승헌 교수님만 마치 타겟 표적이 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천안함 사주기를 맞는 이제 3월 26일이면 사주기가 되는데 소회랄까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그 저 말고도 그 다른 각도에서 정부의 결론에 반론을 내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뭐 작년에 화제가 된 영화 그 천안함 프로젝트를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그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그 얼마 전에 그 공짜로 다운로드 할 수 있게 됐다고 예,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 그렇게 많은 분들이 반론을 내는데 저만 표적이 된 것처럼 돼 있어서 뭐 억울하기도 한데요. 영화에 나오시는 분들도 굉장한 현장 전문가들이시고 예. 그분들의 반론도 꼭 기억하시고 제 반론까지 합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영화 얘기 나왔으니까 농담으로 한번 드리는 질문인데 그 천안함 프로젝트에는 이승훈 교수는 아예 나오지 않고 또 주장도 간단히 한 10초 정도 짚고 넘어가기만 했는데 그거는 좀 서운하지 않으셨나요? 네, 조금 서운했지요. 네, 뭐 제가 나왔으면은 그 흥행에도 큰 도움이 됐지 않았을까. 그럴까요? 네. 네. 뭐 농담이었고요. 뭐 아마 제가 그 미국에 있어서 섭외가 쉽지 않았고 예. 그 흡착물질 논란은 뭐 얘기가 좀 길고 복잡해서 영화라는 대중의 언어로 다루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그랬지 않았나. 예, 사실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영화로 다루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과학적인 예. 용어가 나오니까 예, 예. 논리는 뭐 아주 예. 단순한 논리인데 예. 뭐 그래도 그 다른 분들의 주장도 반드시 알아야 될 그 핵심 사항이고요. 예. 그것만으로도 뭐 사전 사건 경위나 사고 원인을 알아내는 데 충분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 영화를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뭐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요. 더 많은 분들이 그 영화를 봤으면 합니다. 예. 끝으로 최근에 이승훈 교수님하고 관련돼서 기사가 하나 났었는데 개인적인 소식입니다. 미국 물리학회 석학회원 펠로우에 선정됐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펠로우라는 걸 몰라가지고 찾아봤더니 어떤 학문의 업적이나 활동 이런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체 정회원 가운데서 0.5%니까 1,000명 중에 5명만 선임 펠로우에 선임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학자들한테는 굉장히 영예로운 자리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뭐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승헌 교수를 두고 보수 언론하고 또 보수 진영에서는 실력 없는 사이비 과학자다 이런 뭐 과학적 소양이 없다 이런 식의 흑색 선전이랄까 이런 걸 많이 했었는데 미국 물리학회의 생각은 펠로우로 선정시켜주는 거 보니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더 많은 말씀 나누고 싶은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앞으로 천안함에 대해서 더 진전되는 사항이 언젠가는 나올 텐데 그때가 되면은 미국에서라도 전화로라도 인터뷰를 라디오 책다방에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인사 말씀 해주시죠. 네, 이렇게 라디오 책다방 청취자분들을 뵙게 되어 반가웠습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 모두 2013년은 뭐 여러모로 매우 힘든 한 해였는데요. 2014년은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새해를 이뤄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버지니아대 물리학과 이승헌 교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 책다방에서 전해드리는 창비 새 책 소식입니다. 처음 소개해드릴 책은 보트 위의 파수꾼이라는 미국 청소년 소설입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주인공 대니얼. 가슴 아픈 상황에 처한 대니얼은 그러나 오히려 유쾌하고도 맹랑한 성장기를 선보입니다. 세계적인 고전 호밀밭의 파수꾼을 읽고 그 주인공에게 매사를 대입하며 자신만의 세계관을 만들어가는 대니얼의 이야기. 실화라는 게 더 놀라운 보트 위의 파수꾼. 꼭 읽어보세요. 현존하는 가장 탁월한 문학, 문화비평가 중 한 사람이죠. 프레드릭 제임슨의 저서 두 권을 소개합니다. 막스주의와 형식, 문화적 막스주의와 제임슨 두 권인데요. 막스주의와 형식에서는 정통 막스주의 문화기론을 재정립하고자 아도르노, 베냐민, 루카치 등 막스주의 이론가들의 저작에 대한 독보적인 분석을 선보입니다. 문화적 막스주의와 제임슨은 제임슨과 세계 지성들과의 인터뷰 모음집인데요. 이 두 권을 함께 읽으면 제임슨의 사상과 변증법적 사유의 현재적 의미를 성찰해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김숨 소설집 국수입니다. 소설가 김숨은 주요한 문학상들을 거머쥐며 뛰어난 작품 세계를 인정받고 있는데요. 국수에는 김숨의 탁월한 소설 세계를 보여주는 9편의 작품이 실려 있습니다. 가족의 의미를 진중하고도 새롭게 천착하는 표제작 국수와 더불어 현대인이 앓고 있는 분열적 심리에 대한 성찰이 뛰어난 그 밤의 경숙 등 단 한 작품도 놓칠 수가 없는 알찬 작품집입니다. 강력 추천합니다. 이상으로 저는 출판사 창비에서 일하는 윤자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책다방은 창비 홈페이지 www.창비.com과 창비 문학 블로그 창문 radio.창비.com에서 듣거나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창문 게시판에서는 다양한 책다방 소식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창문 게시판, 아이튠즈, 팟빵에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창비 페이스북의 이벤트를 통해 푸짐한 선물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라디오 책다방은 김슬기 기자와 함께 그 올해의 책들을 한번 2013년의 책들 얘기를 쭉 짚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승원 교수님 모시고 천안함 사건에 관한 그 이후 이야기를 좀 여러 가지 들어봤었는데요. 아, 오늘 얘기 나누면서 황정은 작가 어떠셨어요? 저는 매년 연말에 이렇게 올해의 책 선정되는 목록을 보면 제가 희망하는 도서 목록하는 쪽하고는 겹친 부분이 별로 없었거든요. 전혀 맞지 않게 전혀 겹치는 부분이 없을 때도 있었고 독특한 취향인 거군요. 좀. 제가 좀 그런 건지 어쨌든 그렇지만 올해는 몇 권 눈에 띄는 게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랬습니다. 그게 아마 김수기 기자가 얘기한 1년에 한 권 읽는 사람들한테도 네. 도움이 된 리스트를 만들려다 보니까 자기만의 취향을 가진 사람들하고는 좀 리스트가 안 맞을 수도 있지 않나 싶고요. 네. 새해에는 우리 라디오 책다방도 약간 그런 1년에 한 권 읽는 분들에게도 좀 더 다가가는 그런 방송이 돼야 되지 않나 오늘 그런 생각 좀 해봤고요. 네. 천안함 얘기 들으면서는 새해에는 아무래도 2014년도 남북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해봤습니다. 네. 이 방송의 제작과 공급은 출판사 창비가 하고 있고요. 프로듀서 황혜숙, 윤자영, 박주영, 기술편집의 석상훈, 유근백, 홍보의 지은영, 김종규 씨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월요일 오면 찾아온 라디오 책다방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